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여수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 도심의 한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2억 6천만 원 하던 매매가가 2년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 분양권은 3천만 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3-4천만 원이고 최대 뭐 바다 뷰가 보이는 데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여수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8%로 전국 220여 곳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도시가 평균 2% 떨어진 것과 대비됩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은 지난 3년 사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여수시의 분양가 심의가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분양가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수 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이 구매해서 가격을 올려서 다시 시민들에게 되파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방 도시로는 이례적으로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여수. 올해 여수 지역에 입주를 앞두거나 착공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13개 사업지구 8,000세대에 이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